미국 상무부가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증가폭으로 전문가 예상치인 0.4%를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도 1.0%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소매 판매는 미국 실물 경제의 중요한 지지 요소이며 경제 건전성 평가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의 우려보다는 경기 둔화보다는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 완화가 소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침체 극복을 위해 주식거래 인지세를 현행 0.1%에서 낮추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며 상세 내용은 아직 불확실하며 고위 당국 승인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로 중국 주식시장의 활기가 돌아오고 경기 회복, 소비자와 기업 신뢰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또한 중국 경제는 주택 부실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정책금리를 조정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연 임금 상승률이 기대보다 낮게 나와 호주중앙은행 RBA이 9월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지분기 연 임금 상승률은 3.6%로 1분기보다 0.1%p 하락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안정과 생활비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아 RBA가 금리 동결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금리로 인한 경제 둔화와 물가 상승 완화로 인해 앞으로 임금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RBA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실업률 상승을 피하며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상 스즈키 슈니치가 엔화의 약세로 인한 상황을 주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엔/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엔화 판매와 달러 구매 흐름이 강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 인상 관측이 금리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정책을 일부 수정했지만 엔화 약세에 대한 대응은 아직 부족하며 과거에도 엔화를 사들이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 중국 경기 침체 속에서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위기 우려로 인해 범중국 증시가 하락하고 비구이위안 주식은 반등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예상치에 못 미치는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소비 촉진을 시도했으나 경기 둔화 우려와 부동산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 대응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으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위기 확산과 관련된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계위안 슬래시 달러 환율과 엔 슬래시 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하였으며 일본 경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이 위기는 헝다그룹의 디폴트 위기보다 더 심각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채무 규모와 중국 경제의 취약한 회복 상황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협력업체와 수많은 직원이 대량 실업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비구이위안의 금융위기가 부동산 및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은 중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시진핑 정부에게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 PC 제품의 최대 22.4%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대만 업체의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기반해 세율 부과를 결정했다. 대만산 PC 업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는 임시로 시작되며 대만 경제부는 중국에 이미 공장을 세워 현지 시장을 공급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만은 이에 대비해 업체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경제적 대처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조치는 대만의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성을 띠며 중국의 대만 관련 무역 제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여 관련 자료 발표를 중단하였다. 최근 청년 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대졸자의 취업 어려움으로 인해 7월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경제사회 발전을 이유로 청년 실업률 공개 중단을 결정했으며, 대학생의 구직 상황을 노동 통계에 포함할지 연구할 예정이다. 중국 경제 둔화와 취업 어려움으로 인해 대졸자들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중국 당국은 가을에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업 상태인 청년 수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중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당근책을 발표했는데 최근 생명공학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정부는 외국 투자자에게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며 생명공학 분야 투자를 강조하고 연구개발 센터 설립 및 주요 과학 연구 참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은 바이오 의약품과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하며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될지 주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미국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이 둔화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1번 진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3.5%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소비자들은 향후 수년간도 물가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를 웃도는 수치라고 분석되었다. 반면 연준 인사들은 물가 상승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는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와 관련이 있으며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고 산업 생산은 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이터통신 예상치인 소매 판매 4.5% 예상보다 낮았으며 산업 생산 역시 로이터가 집계한 전망치인 4.4%를 밑돌았습니다. 중국이 경기 둔화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단기 정책금리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7일 물역 환매 조건 부채권 금리는 1.8%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는 2.5%로 각각 낮추었습니다. 이런 조치로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은 약 111조 원에 달하며 중국 경제의 둔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JP모건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비구이위안, 벽계원 컨트리가든 사태가 중국의 부동산 투자 신탁 라이츠의 자금 조달 악순환을 야기하며 리츠 디폴트 확산으로 경제 성장률 감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JP모건은 중국 상장 기업 중농, 중융, 국제 신탁 투자 상품의 만기 상환 미이행과 관련하여 대주주 자산 관리 회사 중즈, 중식 그룹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구이 위안의 만기 채권 미지급과 거래 중단으로 인해 2조 8천억 위안에 달하는 운용 자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민간 개발업자와 채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